안녕하세요. 천지신당 화정보살입니다. 오늘 방송은 2022년에 56세 되시는 1967년 양띠생분들의 2022년 운세 중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 좋은지, 어떤 사업, 장사를 하시는 것이 좋은지, 어떤 업종이 67년생분들에게 금전운, 재물운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모든 일에는 시기라는 것이 있듯이 67년생분들에게도 2022년에 금전문이 열릴 수 있고 금전복, 재물복이 따르는 일들이 있는데요. 물론 개인의 전체 사주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음력 기준으로 생년과 생월만으로 신전풀이를 했을 경우에 2022년 67년생분들에게 금전문이 열리는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또는 지금 말씀드리는 분야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하시는 일, 분야에서 조금 더 분발을 하신다면 좋은 결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2022년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새로운 직장으로 취업, 이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가급적이면 금전문이 열리는 일 쪽으로 사업을 하시거나 취업, 이직을 하시는 것이 어떠실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1월생부터 12월생까지 태어난 음력 월 기준으로 2022년에 금전문이 활짝 열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력 1월생 분들에게 해당되는 분야는 물장사, 술장사, 보험 관련 분야, 교육 관련 업종입니다. 음력 2월생 분들에게 해당되는 분야는 법률 관련 분야, 지역 특산물 요식 업종, 명품, 귀금속, 도소매 업종입니다. 음력 3월생 분들에게 해당되는 분야는 의료, 패션, 계통, 금융, 펀드 분야, 약초 관련 계통입니다. 음력 4월생 분들에게 해당되는 분야는 인테리어 관련 계통, 이사 관련 업종, 부동산 매매 업종입니다. 음력 5월생 분들에게 해당되는 분야는 정육 관련 도소매 업종, 식자재 유통 업종, 식자재, 도소매 업종, 건축, 건설 업종입니다. 음력 6월생 분들에게 해당되는 분야는 수산물 관련 요식 업종, 금융, 보험 업종, 자동차, 오토바이, 정비, 수리 업종입니다. 음력 7월생 분들에게 해당되는 분야는 법률 관련 분야, 중고용품, 도소매 업종, 폐기물 관련 분야입니다. 음력 8월생 분들에게 해당되는 분야는 무역 업종, 교육 관련 업종입니다. 음력 9월생 분들에게 해당되는 분야는 유흥 업종, 건축, 건설, 개통, 식자재, 도소매 유통 업종, 여행 관련 업종입니다. 음력 10월생 분들에게 해당되는 분야는 청소, 도배, 개통, 전기, 조명 업종, 서민상대, 요식 업종입니다. 음력 11월생 분들에게 해당되는 분야는 종교 관련 분야, 여객 운송 업종입니다. 음력 12월생 분들에게 해당되는 분야는 조경 산업 분야, 전기통신 관련 계통, 광고 업종, 안과, 치과 분야입니다. 1967년생 분들의 2022년 운세 중 67년생 분들에게 금전문이 열릴 수 있는 일,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음력 생월 기준으로 해당되는 분야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시기적인 부분에서 1967년생 분들과 합이 되는 일,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 일보다는 금전, 재물과 관련해서는 유리한 점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100%라고 할수 없기 때문에 이외에도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5년 이내에 집안에 상문이 있었다면 반드시 상문을 제대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터부정이 있었는지와 터와 잘 합의가 되었는지, 터에 도움을 받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이직, 취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 거주지 기준으로 직장의 방향이 본인과 잘 맞는지 역시도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인생에서 돈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돈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들은 분명히 있는데요. 몇년 동안 코로나 문제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돈이 되는 일뿐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본인과 맞지 않는 일을 하게 되거나 돈벌이가 안 되는 일 또는 사람들과의 마찰로 사회생활이 힘들었던 분들 또는 하시는 사업마다 빛을 못 보셨던 분들 모두 대부분이 첫 단추를 잘못 끼었기 때문에 실패수를 겪으시는 것 같은데요. 2022년 이민년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 또는 지금까지 사업을 하시는데 빛을 보지 못하고 계신 분들, 마지막으로 2021년, 2022년에 큰 기회가 있는 분들은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차원에서라도 한 번쯤은 저희 쪽 제자분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드린 1967년생 양띠분들의 운세 중 2022년에 67년생 분들에게 금전문이 활짝 열릴 수 있는 일, 사업 분야에 대한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에는 67년생 분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